무화과와 캐러멜이 맛의 조화를 이루는 이 스콘은 풍미가 매우 고급스러우면서 독특합니다. 5분만 있으면 별다른 베이킹 도구는 없어도 되고 만들기도 보기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콘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영상을 따라 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최고의 레시피로 베이킹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소금은 계량해서 한 볼에 담아둡니다. 모든 재료는 저울로 정확하게 계량해주세요. 버터는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계량하는데요. 냉장고에 두어서 딱딱하게 굳은 버터를 잘라서 계량해야 합니다. 계란을 계량할 때는 풀어서 정확한 무게를 맞춰주세요. 반건조 무화과의 끝을 잘라줍니다. 4-5개를 골라 가로로 잘라둡니다. 나머지는 잘게 자릅니다. 냄비에 생크림을 데웁니다. 생크림의 가장자리에 기포가 올라오면 불에서 내립니다. 팬이 달궈지면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 다 녹으면 설탕을 좀 더 추가합니다. 팬의 가장자리부터 설탕을 녹입니다.
불을 끄고 나서 데운 생크림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26g의 소스를 따로 담아둡니다. 모든 가루 재료들과 버터를 혼합하고 스크래퍼로 다지듯이 버터를 쪼개주세요. 버터를 새끼손톱 크기 정도가 되도록 쪼갭니다. 반죽의 가운데를 오목하게 만들고 액체 재료들을 차례대로 붓습니다. 스크래퍼로 혼합하면서 반죽해주세요. 잘게 썬 무화과를 넣고 스크래퍼로 골고루 섞습니다. 반죽을 부드럽게 매만지면서 펼칩니다. 반죽을 펼쳐서 반으로 나누어 겹쳐 올리고 또 펼치는 과정을 두 번 반복해 주세요. 반죽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30분 휴지합니다. 휴지한 반죽의 랩을 벗기고 쿠키 커터로 찍어서 베이킹 팬 위에 배열합니다.
반죽의 윗면에 계란물을 발라주세요. 반으로 갈은 무화과를 각각의 스콘 반죽 위에 지그시 눌러 붙입니다. 예열된 오븐에 15분간 굽습니다. 굽고 나면 한김 식힌 후 나머지 캐러멜 소스를 스콘 위에 발라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